딱 세계에서 저만 네. 쓸 수 있는 겁니다. 그, 아이 되죠. 뒤에 붓도 많은데 굳이 나무젓가락을 쓰게 된 경위가 있어요? 이게 쓰기가 훨씬 힘듭니다. 그리고 네. 붓은 이제 남들도 할 수 있으니까 네. 그건 이제 붓으로 하는 거는 붓 잘 쓰시는 분들이 쓰시라고 그러고 나무젓가락은 이제 제가 옛날에 뭐 원체 어렵고 가난하던 시절에 그 후배들이 시화전 저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려달라고 그러면 도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무젓가락으로 해줬었어요. 그러니까 잉크만 한 병 사와라 그러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써줬었죠. 여기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.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오래오래 두고두고 이 곱씹을 수 있는 말을 딱 이렇게 해주면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게 물질보다 마음이 더 귀중하다라는 것에 나중에 닿게 돼 있거든요. 좋은 말씀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집은 구조가 좀 독특한데요. 미로처럼 얽힌 복도를 쭉 따라가면 그 맨 끝에 바로 집 빌실이 있습니다. 바로 여기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린 굴들 학학 아블류 시블류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는 그 작품들이 여기서 탄생했다는 거 아닙니까? 희고 단정한 분위기네요. 지금은 이제 막아놨습니다. 겨울에는 이제 외풍이 심해서. 그런데 이 설계하신 분이 조병수 박사라고 그 하마대에서 건축학을 강의하시던 분이었는데 늘 앉아서 생활한다고 해서 창문을 저렇게 낮춰놓은 겁니다. 여름에는 저 아래 창문 그리고 위에 창문 다 열어놓으면 바람이 솔솔 그야말로 자연 속이라고 옛날에 합니다. 옛날에 제가 골초였었거든요.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피웠기 때문에 좀 그 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붕을 높게 한 겁니다. 아이고 귀엽습니다. 그럼요. 네. 네, 여기가 제 집필실입니다. 이쪽은 문화생들 컴퓨터고요. 이건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입니다. 제가 엎드려서 글을 썼었어요. 어느 정도로 자세가 안 좋았는가 하면 이렇게 엎드렸습니다. 이렇게 허리가 너무 많이 나빠져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자세를 바꾸랍니다. 그 둘째 아들이 컴퓨터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건의를 했어요. 그래서 뭐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조금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 사면 배운답니다. 예. 그래서 샀더니 정말 뭐 배우게 돼가지고 처음에는 채팅부터 시작했어요. 멋진 걸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아무도 모르는 거. 예. 오늘은 그냥 대방출입니다. 예. 100여 곡 정도. 와, 이 노래가 직접 작곡한 음악이랍니다. 트위터 잘하시는 건 알았는데 컴퓨터 음악까지. 이젠 종합 예술인의 경지입니다. 이게 컴퓨터로 작업을 하실 거죠? 그렇죠. 음 하나를. 예. 예, 마우스로 다 찍은 겁니다, 일일이. 또 언제 배우신 거예요? 9년 정도 됐네요. 컴퓨터 옆에 안경들을 좀 보십시오. 알록달록하죠? 안경 역시 남들이 안 하는 색깔 그런 것만 하신다고 합니다. 우리 사모님 저 코디를 좋아하셔서 뭐 모자에서부터 운동화에 이르기까지 다 연출을 합니다. 그래서 옷에 맞게 깔맞춤을 해서 안경을 다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안경이 아닙니다. 사모님이 다 그럽니다. 저도 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쓰니까 어쨌든 합의 하에 고릅니다. 되게 의견에 찬동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이쪽 감각은 뭐 거의 그 제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죠. 아 그나저나 전 이 보따리가 너무 궁금해서 아 근데 다 이렇게 오호 재밌다. 와우 탄성이 자꾸 터집니다. 와우 나 이름 바로 단수 풀러